이런 패턴을 글자 배경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새로 컴포지션 새로 열어볼게요. 일단은 뭐 그냥 480360으로 하고 타이틀이라고 해볼게요. 글자를 써볼게요. 타입 툴 눌러서 여기다가 프랙탈 자, 일단 캐릭터 패널에서 저는 일단 에리얼 폰트는 좀 크게 갈 거고요. 에리얼 볼드로 할게요. 폰트 사이즈는 한85 정도. 테두리는 필요 없고요. 일단 가운데 맞출게요. 자, 그 다음에 솔리드가 여기 프로젝트에 있죠. 솔리드를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네, 솔리드를 밑으로 내려주고요. 네, 그 솔리드에다가는 지금 색이 똑같아서 뭐 하얗게 보이죠? 좀, 마그마를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여기서 이제 트랙 매트 있죠? 트랙 매트. 여기서는 알파 매트로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글자. 알파 매트.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오죠? 글자. 그래서 이런 뭐 드라마 뭐 이런 건데 영화 보면은 이제 패턴이 막 이제 배경으로 들어있는 글자들. 움직이는 배경. 이런 느낌. 트랙 매트를 뭐 프리미어나 에펙에서 다 배웠는데, 막상 이거를 여러분이 작업에서 잘 활용을 못해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그거는 실전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 번의 어떤 영상 작업을 해보면서 그냥 감을 잡아가야 되고. 매트나 블렌딩 모드를 이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쓸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영상 작업에 좀 탄력을 받죠. 좀 거친 느낌이 좋겠죠. 러프 네지스 찾아보시면은, 우측에서 ROUG. 러프 네지스 줄게요. 글자에다가 이 모양은 좀안 이쁘니까 러스티. 저는 러스티가 좋고요. 러스티에서 뭐 보더 스케일을 지금 보더를 올리면은 안쪽까지 파니까 보더는 6 정도로 조금 줄이고. 스케일은 약간 조절을 한60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케이. 또 프랙탈 인플루언스 뭐 이런 거. 이건 그냥 1뭐 그대로 가고. 컴플렉시티 이것도. 컴플렉시티도 좀 올릴 수, 약간 2 정도 좀 올려보고요. 뭐 다른 거는 변화될 건 없네요. 자, 뭐 그렇게 해서 이런 느낌을 또할수 있고요. 여기서
떨림을 좀 해볼까요? P 포지션 눌러 P 눌러서 포지션 보시고요. 포지션에 0초에서 스탑워치 주시고요. 5초 가서 네, 포지션에 여기 좌측에 애드 키프레임 눌러주시고 우측에 위글러 패널 찾아볼게요. 위글러 패널 보시고 네, 거기 포지션 있죠? 선택하면 키프레임 두 개 잡히죠? 네. 자, 위글러, 재그드로 하고, all independently. 프리퀀시는 한 10으로 해볼게요. 10 정도. 네. 매그니튜드. 얼마로 1 볼게요. 일단 1 정도에서 어플라이 하면은 어찌 될지는 해봐야 알죠. 네. 약간 움직이는 느낌. 움직임이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무작위로 떨리는 느낌. 네. 지금 렌더링이 약간 멈췄어요. 네. 이런 느낌. 조금 더 세게 갈까? 다시 컨트롤 Z. 매그니튜드 2로 할게요. 네, 지금 수치값 이렇게 네. 위글러 잊어버린 분 계세요? 네. 어플라이 하시면 자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아 이게 낫군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무작위로 네. 어떤 사운드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만들 수 있죠. 뭐, 신더스로 뭐 해보셔도 되고, 뭐, 이제 패턴은 여러분들이 또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요. 뭐, 이런 패턴이 또 움직이는 거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오프셋 터뷸런스 해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잖아요. 이런 좌우로. 네. 이런 것도 멋있어요. 이렇게 글자는 가만히 있고 배경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도 멋있어요. 이렇게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속성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에볼루션 모션, 그다음에 오프셋 터뷸런스 이런 거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네, 만들어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친 글자 같은 거 포토샵에서도 또 만들어 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네, 꼭 뭐, 에펙에서만 효과로 네, 하지 않고, 포토샵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600에 400으로 일단 열어볼게요. 72 레졸루션, 픽셀, RGB. 투명으로 할게요. 트랜스퍼런트. 여기서도 일단 텍스트를 글자가 일단 흰색으로 할게요. 지금 기울임체로 되어 있나요? 일단 기본 폰트 에리얼 볼드로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글자가 있다고 치고 요거를 이제 요 브러시 지우개 있죠? 지우개로 글자를 이렇게 깎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요 원본을 가지고 변형해서 쓰면 나중에 수정이 안 되니까 얘를 하나 복제, 레이어 끌어가지고 하나 복제를 하고, 그래야 실패하면 요 원본 가지고 다시 하게. 요거 지우개로 이제 쥐파먹은 것 같이 하려면은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타입 해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비트맵으로 바뀌니까. 초대형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런 이제 브러시 지금 이게 다 나와 있나요? 약간 거친 느낌 이런 거. 예. 보는 방법이 스몰 이걸로 봐야죠. 요런 이제 거친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선택해가지고 지우개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 이렇게 클릭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레스터라이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씩 약간 반투명해져요. 이게 지금 제가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좀 지워져요. 그래서 패턴을 바꿔야 되겠어요. 확실한 거를.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지워주면 가장자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거칠게 지워줄 수 있는 것들. 지금 글자가 작으니까 좀 작은 크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지워지는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류가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도 이렇게 깎아줄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것들 활용해 가지고 이런 이제 약간 파먹거나 거친 느낌들 이런 거로 또 만들어 주셔도 돼요. 뭐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포토샵에서도 이런 글자 같은 거 이런 느낌을 또 만들어 와서 여러분이 이건 그냥 EPSD 레이어 자체로 그냥 불러오셔서 또 쓰시면 되는 거고요. 뭐 에펙에서 뭐 지금 뭐 러프넷지스만 배웠기 때문에 뭐 요것도 활용해서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또 하실 수가 있고 글자. 이것도 러스티, 뭐 커트, 뭐 이런 종류들이 또 있으니까. 이것도 모션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나오는 모션을 또할수 있어요. 얘가. 에딧 밸류 가시면은 최대 500까지 할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글자가 가려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션을 할수 있어요. 보더를 이용해서도. 응용할 수 있는 게 속성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볼게 없어요. 다 활용하면은 다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창조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러스티는 완전히 지워지진 않고. 근데 커트라든가 러프는 올리면은 완전히 사라져요. 종류에 따라 이 보더의 느낌이 또 달라지니까. 뭐 이런 모션도 할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또 하실 때, 잘 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프랙탈로이즈, 뭐, 이런 타이틀뿐만 아니라 또 영상의 어떤 뭐 합성에도 활용할 수 있고, 배경 제작에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써볼 수 있어요.